일요일마다 특정 라면의 요리사가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예, 저도 그렇습니다. 종류도 참 많죠. 무슨 게티, 무슨 로니, 무슨 왕, 컵면으로는 무슨 범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. 원래 짜장면의 기원 자체가 기름을 베이스로 춘장을 볶은 소스니까 그거에 맞춰서 제조사들이 각종 기름을 넣어 맛을 끌어올리곤 합니다. 근데 이게 실제 짜장면에 비해서는 풍미가 좀 부족해요. 그래서 뭐 농 어쩌고 회사는 올리브유를 쓰기도 하고, 저도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. 올리브유도 종류별로 한 10가지 넣어보고, 오리지널 인천 느낌으로 라드도 넣어보고, 소기름도 넣어보고, 오리기름까지도 넣어봤는데, 좋은 기름이라고 무조건 맛있어지는 건 아니었고, 기본 소스와 음식궁합이 맞는 기름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수많은 시도 끝에 가염 버터가 제일 잘 어울린다,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. 녹인 버터에 면 볶아주시고요. 파스타 만들 때랑 아주 비슷합니다. 짜장 소스 넣어주시는데 좀 이따 물을 조금 더 넣을 거예요. 이렇게 잘 볶아주세요. 잘 섞이게 볶아주세요. 맛있겠죠? 용기가 아주. 어때요? 진짜 짜장면 같죠? 오늘은 왜 안 나오나 했죠? 이게 진짜장입니다. 진짜의 시간. 좋네요.